아까 했던 거 연결해서. 네. 오. 올리고. 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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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방금? 나 봤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무 상상을 초월하니까 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뭐 악구르기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우리 이런 거 해가지고 괜히 이런 거 마지막만 잘하잖아. 마지막 짠! 짠! 어, 잘, 마지막 잘해 보이잖아. 오, 난 다시 보니까 또 계속 하고 싶어. 한번 해보고 싶어. 다른 동작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좀? 네, 그러면 돌리기. 이번에 곤목을 던져서 잡을게요. 어. 토스라고 하는데 네. 이건 높게 안 던지고요. 짧게. 낮게. 어. 팔은 꼭 펴주셔야 돼요. 팔 펴고 손목을 내렸다가 손목만 올려주는 거예요. 아, 이 곤봉은 팔을 쫙 펴는 게 중요한 운동이구나. 네. 그렇죠? 계속 팔 펴는 거를 강조하시는 거 보면은 네. 그렇죠. 자, 팔을 펴고 손목만 내렸다가 네. 위로 쭉. 그렇죠. 나 좀 잘한 것 같아. 오, 저 잘하시네요. 한 번 더 네. 해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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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꼭. 기본 동작 이게 끝인가요, 곤봉은? 네. 저희가 그냥 맛보기로 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해봤을 때 하루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네. 많은 좀...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곤목이 좀 어려워서. 어, 예, 이런 것들이나 돌리는 것들이. 갑자기 하니까 또 잘.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잘하지? 자, 풍선 돌리기에서 지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운이었네요. 그죠? 운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곤봉의 기본 동작은 끝이고. 네. 아, 또. 선생님, 막 약간 더우신 것 같은데? 네? 네. 더 이상은 좀 드세요. 아, 네. 우리 선배님 비웃지 마요. 이거 우리 선배님이에요. 웃어요, 빨리 우리 선배님. 저희가 이제 곤봉을 마무리하고 리본을 네.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자, 바삐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힉! 어디까지? 리본이 다 지금 말려있으니까 좀 세게 채면서 리본 풀어줄게요. 네, 리본 더 세게. 좀 풀리게. 네. 우와! 자. 그 다음 먼저 리본 잡는 방법. 아, 네. 네. 리본 잡는 방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를 안 보이게 안으로 넣어서 잡고요. 네. 네. 그 다음 검지손가락을 앞으로 꺼내줍니다. 네. 네. 여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서. 아, 딱 이렇게 네. 손바닥에 안 맞게. 보이게. 네. 그 다음 검지손가락. 네. 리본도 팔 펴야 돼요. 네. 팔 구부리면 몸에 리본이 닿으면 몸에 다 엉키기 때문에 리본 때 꼭 팔 펴주시고 네. 리본 때가 아래로 향하게 곤봉이랑 마찬가지로 팔은 고정이고 네. 손목으로만 손목으로 동그라미 그쵸 소라 그리기 네 바닥에 우와. 이렇게 끌리면 안 돼요 리본이 네 우와 팔이 너무 아프다 네 팔 운동이네 이 리듬 체조가 전신 운동보다는 팔 운동에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상체 위주로만 해서 팔 운동이 저희 거의 되고 있고요 같이 우와. 이제 리본 하시면 리듬 체조 하시면 하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일단 네 어 나 팔 좀만 내려서. 난 어때요, 선생님? 네, 리본 더 안 끌리게, 더. 네, 그쵸. 이렇게요? 오. 그리고 이번엔 파도 그리기 해볼게요. 파도? 지금은 동그랗게 그렸잖아요. 네. 파도 그리기는 말 그대로 파도처럼 지그재. 이거 쉬워. 높여서 어. 파도 그릴 수 있고요. 그쵸. 네, 좋아요. 팔 펴주시고. 아, 네. 이게 이렇게는 되는데 팔을 펴면 바로 망가져버리네. 어, 아니네, 잘 되나? 네, 팔 더. 이게 파도 타기요? 네, 파도 그리기. 파도 그리기. 네. 팔은 멈춰주시고 손목으로만. 파도 그리기도 네. 마찬가지로. 손목으로만. 네, 손목으로만. 네. 양손 아. 똑같이 다 해주셔야 돼요. 아, 왼손이 너무 어려워요. 네. 왼손을 안 써서 그런 거죠. 네, 왼손 안 써서 근력 자체가 달라요. 오른손, 왼손이랑. 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파도 그리기를 배워볼게요. 이번엔 아, 이렇게 했는데, 네. 이번엔 세워서. 돌면서. 깜짝. 돌면서 그려볼게요. 우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어떻게요? 위아래로. 오. 정말 파도처럼 위아래로 그리면서 돌아볼게요 우와 자 선배님도 한번 해보시죠 네. 오 하지 마소 네 해보실게요 그쵸? 우와 네 맞아요 우와 된다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 네.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돌면 안 되거든요.
팔을 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위아래로. 그렇죠. 네, 맞아요. 아, 표정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점 아니에요? 네. 감점? 아니에요. 예술성 만점. 네. 네? 예술성 만점. 네. 표정이 다양할수록 좋아요. 네. 다음은 이제 리본 통과하기인데요. 앞으로 크게 원을 그려서 여기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넘어가야 돼요. 우와. 네. 자, 선배님 모범을 네. 보여주시죠. 왜 자꾸 자기 못하는 거 나만 시키는 거야? 전 후배잖아요. 네. 앞으로 안쪽으로 원을 크게 그려주세요. 네. 더 크게 그려셔야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먼저 힘, 잠시만요. 손에 힘 주시고요. 이거 풀고. 아, 이거 언제 또 꼬였지? 어, 어. 저 왜 이렇게 꼬이시는 거지? 오늘 열심히 꼬이는데. 아니에요. 오늘 행복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아, 밑에 어떻게... 보고 넘어가야 돼요. 리본을. 리본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동네 사람들 여기 보소. 하고 리본을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넜어요.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야 돼요. 저... 왜요? 안 건너졌어요. 아, 네. 아니 분명히 나 뛰어 넘었는데요? 오른발을 정확히 넘어가 주셔야 돼요. 팔이 내려갈 때 그대로 넘어가 주세요. 오케이, 그대로 또 아, 팔이 됐다. 내려갈 때 발도 같이. 몸이 옆을 보면 안 되고요. 몸이 앞을 똑바로 볼 수 있게. 얘도 옆에 붙지 않았어요? 네, 두 분 다. 네. 아, 두 분 다. 아. 앞을 보시고 원도 옆으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내 몸 앞에. 네.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나 이제 터득했다. 저 도전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앞으로 하고요. 네. 앞으로 원을 돌리시고. 그쵸. 더 몸 앞으로. 사선이에요, 리본이 또. 그쵸. 잠시. 네. 네. 어, 네, 이 정도면 됐어요. 90점. 네. 90, 90점. 네. 90점. 응? 네, 몸 앞으로 똑바로. 몸이 삐뚤어졌어요. 네. 어! 아니, 하시는데 사팔뛰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저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흔들어서 이것도 이쁘게 나오니까. 그쵸? 아니, 아니, 근데. 아니, 뭐야? 네. 왼손으로 저희 아까 소라 그리기 했죠? 소라 그리기. 왼손으로 소라 그리기 하면서 오른발 사이드 바란스를 잡아줍니다. 네, 뭐 네 조심하시고 리본은 리본대로 잘 그리셔야 되고요. 중심을 잡고 사이드 바란스. 어.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해봐도 되나요? 네, 반대로 하셔도 돼요. 오른손으로 그리고 왼손으로 잡기. 네, 발 다리 들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다리 그럼 편하게 잡고 위로 쭉 올릴게요. 위로 쭉 올릴게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와, 소라 그리기는 또 그리기대로. 그 다음 중심 잡고. 리본대가 아래를 향해야 돼요. 네. 리본대가 무조건 아래를 향하게. 중심 잡으셔야 돼요. 네. 중심 잡으시고. 나 이거 찍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창피하고. 안 보여요? 찍혔는데? 해볼게요, 다시. 오른손 소라 그리기. 네. 소라 그리기는 얼추 된다, 그렇죠? 거울로 봐리면 네. 얼추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밸런스 중심 네. 잡으시고 이제 리본이 이거 선생님 보실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양말 긴 거 신은 이유가 있네. 양말 말고 발목을 잡아주세요. 발목. 아 어쩐지 제가 덥다고 양말 벗으려는데 굳이 신겠다고. 골반에 삐뚤어져서 안 맞아가지고.